잿썰매 대신 사랑썰매가 대세입니다. 눈보라가 몰아쳐 거리가 텅 빈 어느 날, 12살 소년 안드레이는 반려견 푸피와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. 안드레이는 헬멧을 쓴 채 자전거에 썰매를 묶었습니다.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소년은 묶인 썰매 위에 푸피를 태운 뒤 자전거를 타고 썰매를 끌었습니다. 추운 날씨에 강아지의 발이 시려울까봐 썰매에 태워준 소년의 배려였던 거였죠. 상냥한 소년의 모습은 이웃 주민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빠르게 퍼졌는데요. 이 소식은 봉사단체에도 알려져 안드레이와 푸피는 새 자전거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. 역시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든 돌아오나 보네요.